부정근로로 인한 근로장학금 부정수급은 근로장학생, 근로기관, 대학 모두에게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앞으로 실수로라도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 있는데 글로 어쩌지? 글로 갔다 오면 과제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주원이한테 오늘만 해달라고 부탁할까? 어 주원아 혹시 오늘만 나 글로 대신 해줄 수 있어? 어 업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어 알겠어 고마워 이제 과제 해야지 재단 및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만이 근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어? 뭐야? 오늘 이 수업 휴강이네? 시간도 남는데 근무하러 가야겠다. 돈 벌어야지.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늦잠 자서 조금 늦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적어야겠다. 근로 시작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해요. 맞다. 오늘 출근부 입력하는 거 까먹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선생님 대신 해주시겠지? 여보세요? 네. 선생님 저 근로장학생 수정인데요 네 제가 오늘 출근부 입력을 까먹어서 혹시 대신 입력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1시부터 5시요 아 감사합니다 본인의 실수나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출근부 내역을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했으니까 업무 계획서대로 그냥 어제 날짜로 기록해야겠다. 실제 근로 내역은 업무 계획서상 근로 계획과 달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실제 근로한 날짜로 출근부에 입력해 주세요. 부정근로로 인한 근로장학금 부정수급은 근로장학생, 근로기관, 대학 모두에게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앞으로 실수로라도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부정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